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색감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진정한 쿨쿨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최근에는 거의 브라운 베이지 톤의 계열의 옷들만 입다 보니까 그런 류의 메이크업만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좀 쨍한 마젠타 립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눈화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브라운 가방을 매도 잘 어울릴만하게 이런 화이트 셔츠를 입었어요. 뭔가 아이보리 옷만 입으면은 살짝 쿨한 메이크업이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룩이라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영상 한번 시작해볼게요. 꼬부싱! 자, 먼저 토너 패드로 얼굴 닦아줄게요. 이거는 파마메이커 제품이고요. 파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피부결을 닦아주는 약산성 패드라고 하네요. 이거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어떻게 잘 쓰냐면 세수나 그냥 목욕을 하면 코 옆에 각질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얼굴에 물기가 있는 채로 이런 코 옆을 쓸어줘요. 확실히 이렇게 세수하고서 바로 이런 각질을 쓸어주니까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도 막 피지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제품이 아니어도 다들 패드 있으면 세안하는데 바로 그냥 오른쪽에 둔 다음에 세수하고서 코 옆을 한번 닦아보세요. 얼굴 피지 정리하기에는 세안하고 약간 불어난 것들을 닦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저자극으로 빨리 없애는 느낌? 제가 한 통 다 쓰기로 했으니까 잡티 세럼을 한번 바르고 이게 되게 묽어가지고 가볍게 바르기 딱 좋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깔끔한 제형이 좋은데 이 제품이 그만큼 깔끔해요. 대신에 한 겹만 바르면 약간 건조할 수 있는? 그 다음은 수분 앰플로 이거 쓸게요. 이치스킨 요 작은 앰플이고요. LI라는 앰플이에요. 이게 LI가 민감해진 피부를 수분으로 다스려주는 진정 앰플.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따서 쓰면 되고 제가 오늘 메이크업 좀 예쁘게 하고 싶어서 눈썹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탈색을 했거든요, 눈썹 탈색을. 그랬더니 붉어졌어요. 좀 더 빨리 없앴어야 되는데 제가 좀 옷 갈아입다가 지우니까 좀 붉어졌어요. 수분 앰플을. 이번에는 네일 아트를 되게 알록달록 했어요. 되게 튄다. 다들 손톱 보고 개구장이처럼 있냐고. 이렇게 가볍게 흡수시켜줍니다. 흡수가 되게 빠른 앰플이에요. 뚜둘뚜둘. 원래 제가 지금 안에 나시 원피스를 입고 이걸 입었는데 나시 원피스가 안 보이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면은 옷을 안 입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었어요, 오늘은. 그냥 오늘 뭔가 이렇게 입고 싶어서 옛날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다음은 선크림. 선크림은 항상 제가 바르는 솔라바이옴을 얹어줍니다. 딱 촉촉한 앰플 바른 다음에 수분크림 안 바르고 바로 그냥 이거 바르기 딱 좋아요. 두드립니다. 이거 바를 때는 볼에 적당량을 올린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냥 토닥토닥하면서 바르기. 그러면은 흡수가 훨씬 더 잘 돼요. 이렇게. 이게 뭔가 유기자차라서 톤업은 없는데 진짜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이만한 선크림이 없어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크림. 뭔가 밖에서 약간 고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야? 바람 소리인가? 어제도 비가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늘은 좀 저번 영상에서 쿨쿨한 느낌이 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쿨쿨한 걸 할 거예요. 이게 조명을 키면 되는데 저는 조명이 조금 이게 세 가지 색깔로 되거든요. 이거는 좀 자연스럽다. 근데 조명 킨 게 낫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밝은 거고 밝기를 줄여서 킨 게 더 밝아 보이네요. 뭔가 색감이 다 날라가 보여서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원래 요새 사실 라네즈 쿠션만 쓰거든요. 근데 맨날 너무 똑같은 것만 써서 오늘은 다른 파운데이션을 쓸게요. 오늘은 이 한율의 커버 파운데이션 글로우를 쓸게요. 뭔가 더 이상 매트한 거 아니면 안 쓰거든요. 오늘은 글로우한 것도 써볼래요. 메이크업 하는 거니까. 스펀지는 얼마 전에 산 이 더툴립 스펀지로 할게요. 이거 지금 물에 적셔왔고요. 불어나는 스펀지인데 이게 네모 모양도 있는데 저는 이 물방울무늬가 뭔가 피부에 더 착착 감기더라고요. 피카소의 191로 펴 바를게요. 거를 들고 진짜 한율이 가성비 정말 좋아요. 이런 파운데이션이 커버력도 엄청 높고 지속력이 되게 길어서 지금 바르기에는 좀 묻어남이 있긴 한데 코로나만 괜찮아진다면 진짜 봄, 가을에 가성비 파운데이션으로 추천해요. 지성 파운데이션으로. 글로우는 기존에 나온 매트에 비해 이런 커버력은 그대로인데 좀 더 글로우함이 섞인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커버가 더 좋아요. 매트한 게. 매트하다고 해도 이렇게 바르면 세미 매트라서 약간 광이 나더라고요. 두드리면 커버력이 막 올라가요.
진짜 컨실러 없이 단독으로 발라도 될 만한? 오늘은 좀 핑크빛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21C를 발랐습니다. 저번에 영상이 너무 날라갔어요. 그리고 저번에 파운데이션 안 바르니까 확실히 색조 메이크업이 좀 얼룩덜룩해 보이더라고요. 파운데이션 안 바르는 날에는 눈에 색조를 안 올리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볼따구 두 쪽 되게 깨끗하죠? 또 턱도 하고. 요새는 옷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최근에 빠졌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뭔가 외국 가구 같은 게 재밌더라고요. 외국 소품? 아직 빈티지 샵 이런 걸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그 강남 한티역 쪽에 콜란 샵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비싸요. 저도 구경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너무 비싸요. 막 2층은 거의 보지도 못하고요. 2층에 막 가구 같은 거 진짜 아 연예인들이 쓰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가구가 막 2천만 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으니까 판매를 하는 거고 쇼파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막 이러는 거예요. 와, 나한테 쇼파는 이케아도 비싼데. 아 나중에 진짜 내 집 있고 그러면은 쇼파 한 2-300까지는 써야지 했는데 그렇게 진짜 와 연예인들이 쓰던 쇼파가 3천만 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층은 구경 안 하고 1층 소품 같은 거 구경을 하거든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쌌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마일 조명도 사고 지금 오른쪽에 있거든요. 제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옆에 뭐 스마일 소품 이런 것도 사고 이번에 LP판을 샀어요. 원래 제가 막 LP에 관심이 없었는데 옛날에 제가 동생들이랑 포틀랜드 갔을 때도 걔네가 그 포틀랜드에서 막 LP판 보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니까 감흥이 없었거든요. 사지도 않고 근데 그때 동생들은 막 한정판 샀다고 엄청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거기 구경하다가 LP판이 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음악을 듣는데 아 내가 이런 턴테이블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검은색으로 샀어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근데 뭔가 평소에는 좀 저렴한 거 그런 거 쓰다가 괜히 이런 거 쓰면 더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또 내 집이 만약에 생긴다 이러면 저는 거실에다가 뱅앤롭슨인가? 그 스피커 큰 그걸 두고 싶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제 방이 그렇게 인테리어적인 느낌은 전혀 없지만 그냥 사놓으면 되게 제가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샀고요. 그거랑 또 뭐 샀냐면 트롤리를 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데 또 트롤리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나마 이제 콜란샵 기준에서 그나마 괜찮았지만 트롤리를 세상에 처음 발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 거면은 돈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 그리고 수납이 너무 잘 돼서 와 진짜 저처럼 이제 뷰티나 아니면 짐이 많은 분들 뭐 화장품 같은 거 막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어서 지저분한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사고 싶을 거예요. 진짜 저는 그거 보고 뭐 트롤리 디자이너긴 해도 저 한쪽에 한 번만 더 바를게요. 그냥 이거는 수납 때문에 사야겠더라고요. 이만한 화장품 수납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파운데이션도 다 세워지고 너무 좋아요. 뭔가 이런 거 보는 재미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끔씩 한 달에 한두 번씩 또 콜란샵 구경 가고 싶은? 근데 2층은 못 보는데 1층은 깔짝깔짝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 가구의 진품 이런 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케아에서 사고 뭐 의자? 의자면 뭐 플라스틱이야 원목이야 이 수준이었는데 그런 걸 보니까 뭔가 약간 그런 가구의 역사 같은 것도 알게 되고 재밌었어요. 그 밑에도 이게 진짜 오래전에 사다 놓은 브러쉬거든요.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 코 모공이나 코 옆에 약간 쓸어줄 때 있잖아요. 모공 브러쉬도 좋지만 이 피카소의 287 이 브러쉬도 깔끔하게 가리기 너무 좋아요.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컨실러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죠? 이 다음에 그래도 더 깔끔한 눈화장을 하고 싶어서 눈 밑에다가 밝은 컨실러를 칠해줄게요. 이거는 디어달리아의 린넨이란 색상이고요. 디어달리아가 요새 화장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신상이 엄청 자주 나오는 느낌? 여기에 또 바르고 두드려줄게요. 퍼프가 물에 적시면 블렌딩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요새 스펀지 좀 새로운 거 써보고 싶다 했던 분들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서야 방카페? 룸 탈출, 방 탈출에 빠졌거든요. 빠지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있으면 그거 해도 재밌다 약간 이 정도? 그 진짜 유명한 게 있대요. 홍대에 아마존이라고. 그게 되게 재밌고 규모가 엄청 크대요. 저도 이런저런 방 탈출을 한 세네 번 가보긴 했지만 되게 방 자체가 한 두 가지밖에 없어서 되게 심심한 방도 있고 약간 막 구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데가 더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방탈출에 그 홍대에 엄청 유명한 데를 예약을 했어요. 이게 스포라서 말은 못하지만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기대돼요. 립에다가 약간 색감을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올릴까요? 말까요? 이상할 것 같은데. 네이밍 제품이고요. 이거는 프론트미라는 색상이에요. 제가 이런 자주색을 제 유튜브 초기 이후로 진짜 제대로 처음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번 영상에서는 색감이 너무 안 보여서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되게 쫀쫀한 립이에요. 엄청 쫀쫀해요. 일단은 브러쉬로 펴주고 이런 느낌? 엄청 화사하죠? 아는 분이 제 영상 봤는데 이런 거 발랐는데 얼굴 엄청 화사하다고 하시는 거 이어서 제 사실은 쿨톤이라고 했죠. 뭔가 이런 색도 좀 화사한 이런 쿨톤 느낌으로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차가운 톤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워졌는데 처음에는 웜한 색상들만 쓰다 볼까? 이런 색깔을 쓰려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 글로우한 파운데이션 쓰니까 글로우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짠! 그 다음에 얼굴에 윤곽을 잡아줄게요. 삐아 라스트 블러쉬 10번 캐슈넛 블로썸. 밖에서 자꾸 소름 돋는 고래의 울음소리가 나죠? 이 안쪽으로 거울이 또 저 삼각대 뒤에 있어서 이렇게 쓸어줍니다. 자, 이렇게 쓸어줬고요. 그 다음에 코 쉐딩도 해줄게요. 이거는 피카소의 224. 콧볼 쪽으로 V를 한번 그리고 이 콧볼이 좀 통통하게 나와서 이 부분을 잡아줍니다. 눈썹 안쪽 잡아주고 티나면 퍼프로 살짝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눈썹은 얼마 전에 이 3.5번 새 거를 찾았어요. 제가 옛날에 면세점에서 사다 준 것 같은데 눈썹도 그려줄게요. 뭔가 다들 그렇지만 뭔가 여행 간 게 되게 전생 같지 않나요? 아, 기억은 나는데 뭔가 다시는 갈 수 없는 느낌이에요. 친구랑 또 여행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행 갔던 게 전생 같다. 평소에 여행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요새 뭐 하시나요? 어떤 거에 취미를 두세요? 고래 울음소리 같은 게 끝났어요. 뭐였지? 눈썹 염색을 하긴 했지만 밝혀주면은 인상이 좀 뭐랄까 부드러워 보여요. 이 고래 울음소리가 포크레인소리인가 봐요. 저기 건너편에 공사하는 거. 자, 눈썹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늘 뭔가 인상 되게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아, 포크레인소리가 엄청 징그럽게 들려요. 고래가 밖에서 막 초음파로 우는 소리가 나요. 이 다음에 섀도우를 써볼게요. 이번에 힌스에서 팔레트가 엄청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는 약간 웜한 컬러인데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있어서 이런 청록색이 들어있고요. 예쁘죠? 힌스가 진짜 와, 저격을 너무 잘해요. 여심 저격. 그리고 하나는 좀 보랏빛이 들어있는 건데 저는 오늘 이 컬러를 쓸 거예요. 컬러감이 되게 다양하고요. 보통 이렇게 쿨톤이 있다면 이런 연보라색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컬러도 있고 이제 또 아예 반대되는 아예 붉은빛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런 글리터도 들어있어서 뭔가 포인트 주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섀도우 모양도 좀 이렇게 곡선을 주면서 만들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따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계속 한다는 게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밝은 색으로 먼저 베이스를 써줄게요. 그리고 이게 또 한쪽으로만 된 게 아니라 뭔가 약간 붉은 빛으로 이용하면 또 따뜻한 좀 가을 느낌으로 소거할 수 있는 게 아예 좀 보랏빛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웜쿨을 다 섞어버린 그런 느낌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요새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창문 열고 찍으려고 했는데 공사 소리가 커서 닫고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근데 아시죠? 에어컨보다 밖이 훨씬 시원해요. 일단 여기에 약간 미세한 펄이 있네요. 일단은 눈가에 이런 화사함을 밝혀주고요. 오늘은 좀 보랏빛으로 하고 싶으니까 보랏빛보다는 조금 더 붉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런 립에 많이 방해되지 않는 그런 색으로. 이거는 필리밀리의 530이고요. 이런 총알 브러쉬는 입술에 쓰는 용도로도 괜찮고 눈에 음영감을 주는 용도로도 진짜 괜찮아요. 오늘은 진짜 보랏빛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보랏빛을 발라줄게요.
이게 또 제가 붉은빛만 쓰면 어중간한 웜톤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서 색깔 너무 예쁘다. 채도가 강하지 않아서 음영으로 써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너무 예쁘죠? 뭔가 옛날에는 싱글 섀도우 위주로 모아서 어떤 색깔, 어떤 컬러 이런 거 위주로 계속 모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예 이렇게 컨셉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음영을 줍니다. 언더 아래에도 살짝 음영을 줄게요. 약간 위로 주기보다는 옆으로 음영감을 뺄게요. 눈이 길어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섀도우 썼던 브러쉬로 다시 한번 쓸어줍니다. 자, 이렇게 보랏빛으로 음영을 줬고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쁘다. 이 다음에 또 어떤 느낌으로 쓸까요? 이 두 번째 약간 핑크 진주 펄이 있어요. 얘로 색감이 너무 예쁜데 안 보여서 제가 발색샷을 따로 넣을게요. 이런 눈앞에 약간 잔잔한 펄을 깔아줄게요. 이게 약간 잔잔한 펄이라서 이런 데보다는 아예 작은 붓으로 약간 눈머리를 밝혀주는 용도로 쓰면 딱 예쁠 것 같아요. 조금 쉬머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눈요신 커 보이죠? 약간 밝으면서 쉬머한 느낌이 있어서 눈앞을 펴보이기에 너무 좋아요. 컬러 너무 예쁘다. 지금 눈 밑에가 훨씬 밝아졌죠? 이게 뭔가 부어볼 수도 있는데 부은 느낌이 하나도 안 나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요 보랏빛 밑에 있는 붉은 약간 브라운으로. 아, 요거는 텍스처가 크림이에요. 이거 보니까 한 가지 팔레트에 8가지 텍스처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예 무펄, 쉬머, 아니면 잔잔한 펄, 글리터 이런 크림 제형도 있고요. 아니면 텍스처가 되게 다양해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이거는 크림이네요. 색깔 너무 예쁘다, 그죠? 오랜만에 눈화장에 신중을 기울이니까 메이크업이 점점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뭔가 쿨톤 메이크업이라고 아예 막 보랏빛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잔잔하게 브라운으로 섞어버리니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리고 요 가운데 가장 진한 약간 버건디 브라운 약간 금색 골드펄이 들어있어요. 눈 안쪽에 조금 더 진한 음영감을 줄게요. 가로로 좀 길게 이런 느낌? 음영감 너무 예쁘죠? 여기도 눈을 뜨고 이 브러쉬는 몰피의 M213번이고요. 제가 브러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은 포인트 브러쉬예요. 이렇게 음영감을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뷰러를 하면 이런 느낌인데요. 이 다음에 마스카라부터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제가 요즘에 진짜 제일 잘 쓰는 건데 디어달리아 마스카라고요. 볼륨 롱래시라고 하는데 거의 볼륨 정도예요. 근데 하나 안 좋은 점은 컬링이 엄청 오래 지속되는 느낌은 아니고 밖이 습하면 좀 금방 처지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발랐을 때 뭔가 깔끔해 보이는 표현력이 좋아서 이렇게 쓸어줍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지금 마스카라를 해줬고요. 이렇게 마스카라만 하니까 뭔가 눈이 여기가 다 틀어막힌 그런 느낌이라서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또 제가 잘 쓰는 코스놀이 거. 요새 아이라인 그릴 때는 일단은 마스카라 하고서 점막을 먼저 채워줘요. 속눈썹 뷰러를 해서 점막 부분이 다 보여서 이렇게 깔끔하게만 먼저 채워줍니다. 여기도 눈을 감고 이쪽 라인을 살짝 따주고 이만큼 그렸어요. 여기보다 여기가 좀 더 잡힌 느낌이죠? 약간 위쪽으로 라인을 쭉 빼줄게요. 이렇게 시원하게 쭉 빼줄게요. 여기도 특히나 여기 앞쪽에 속눈썹이 안 나서 이쪽에도 꼼꼼히 채워요. 이 코스놀이 펜이 뭔가 빈틈까지 잘 들어가는 느낌? 자,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렸고요. 다시 한번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습니다. 뚜렷해졌죠? 이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아이브로우 펜으로 눈에 음영을 살짝 그어줄게요. 살짝 이렇게 애교살처럼 이렇게 살짝 파운데이션 묻은 걸로 그어주고 이 다음에 여기에 펄이 있어요. 이게 글리터라서 접촉력이 되게 좋거든요. 이거를 눈 밑에 살짝 찍어서 포인트를 줄게요. 글리터 포인트 이렇게. 이게 뭔가 색깔이 진해서 뭔가 약간 부담스럽겠다 싶은데 눈 밑에 찍어주면은 뭔가 화이트 펄보다 이런 브라운 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저는 처음에
이거 말고 1호가 더 사용하기 좋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1호가 젠틀 앰펌이고 2호가 오프 밸런스예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당연히 요 브라운 쪽이 더 잘 맞지 않을까 했는데 써보니까 이 컬러가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은 살짝 보이는 요 펄이 예쁩니다. 오늘 되게 눈 또렷해 보이죠? 눈 엄청 커 보이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오늘은 요거 한번 써보려고요. 미샤의 코튼 믹스 블러셔 멜티드 마시멜로고요. 이렇게 뽀얀 느낌이에요. 오늘 쓰면은 되게 화사하게 보일 것 같아서 필리밀리에 881에다 묻혀서 써볼게요. 보랏빛을 듬뿍 묻혀서 여기다가 브러쉬 너무 좋네요. 색깔이 입술에 포인트가 되면서 예뻐요.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은데 이 이상 진해지지는 않네요. 요런 느낌입니다. 요 다음에 제가 옛날에 산 것 중에 힌스 제품 중에 요런 샤인아웃이라고 보랏빛 펄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 쓰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손가락으로 바르면 더 잘 어울려서 좀 거친 브러쉬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발색이 더 잘 되도록. 약간 치크팝보다는 조금 더 크림 제형이고요. 얘를 이렇게 쓸어줍니다. 그러면 살짝 보랏빛이 도는데 매력 있어요. 예전부터 쓰고 싶었는데 오늘 같은 날 쓰면 딱 잘 어울리네요. 은은하게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코에도 살짝 하이라이터처럼 살짝 쓸어줄게요. 요 요다음에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쪽을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여기가 조금 더 연해서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코로나 풀리면은 이러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이러고 돌아다니기엔 마스크 써서 안 보여서 오늘은 진짜 이런 거 무시하고 한번 해보네. 너무 예쁘죠? 오! 뭔가 약간 밋밋했는데 그 느낌을 이 하이라이터가 잘 잡아준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 겸 블러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쫀쫀해요. 그리고 요 고데기를 해줄게요. 어제 이 머리를 다이슨 드라이기 있잖아요. 에어랩 그걸로 해놔서 오늘은 고데기 앞머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이런 상태거든요. 여기를 일단은 이쪽으로 좀 잡아주고 다이슨을 쓰고 또 어제는 글램팜을 썼거든요. 역시 글램팜도 충분해요. 다이슨은 너무 무겁고 제가 돈이 아까워서 사서 쓰고 무선이 편해서 쓰긴 하는데 이번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일단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솔직히 이거 누가 600g이나 되는 거를 가방 안에 넣고 다녀요. 여행 갈 때나 차 안에 넣어두는 용도로 쓰지. 앞머리를 해줄게요. 앞머리를 없는 게 나은가? 앞머리를 이 부분을 살짝 자를게요. 지금 여기가 앞머리가 너무 길어요. 이 정도를 한 1cm 정도를 잘라줄게요. 이게 너무 길어서 눈을 찔러서 지금 앞머리가 말을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잡아주고 아 제가 LP 빠졌댔잖아요. 그래서 LP판에 또 잔뜩 샀거든요. 듣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방을 만약에 막 이불도 바꾸고 꾸미게 되면은 룸투어 짧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머리가 좀 펴지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나시 원피스에 그냥 흰 와이셔츠 걸쳤고요. 오늘은 여기다 물 메고 가지. 오늘은 여기에다가 짜자잔 좀 귀요미 느낌으로 로에베 가방 들고 갈게요. 이게 진짜 집신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뜯겨요. 너무한다. 돈 아까워. 그죠? 오늘 룩에 이런 느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향수는 아월즈 2탄인데 이거는 한 10월달쯤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향이 진짜 미쳤어요. 이름이 이브닝 포레스트거든요. 근데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그래서 향을 이렇게 뿌리고요. 뭔가 되게 안개 자욱한 숲속의 새벽? 그런 느낌? 약간 포근하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오늘 룩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 번 더 뿌렸고 가방에 든 건 없지만 뭐 여기에 핸드폰이랑 시계 정도 넣었죠. 이렇게 넣고 가겠습니다. 뭔가 쿨한 메이크업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쿨한 메이크업인데 되게 괜찮지 않나요? 뭔가 예전에 그런 상큼한 느낌이 좀 립에도 들어있고 이 섀도우랑 이 방금 발랐던 보랏빛 빔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럼 이 상태로 사무실 가볼게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